미성년자가 고의로 내민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팔아도 그 손해는 고스란히 업주가 떠안게 돼 있는데요. 이런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경기도가 소상공인들에게 신분증 판별기를 지원합니다.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 수원에 있는 한 호프집. 입구는 물론 가게 안까지 미성년자 출입금지 편말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주문 전 신분증 검사는 필수. 혹시 몰라 한명한명 사진까지 대조하며 꼼꼼히 살핍니다. 미성년자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지만 안전을 위해서 그냥 내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이가 있고 그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하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죠.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면 영업정지는 물론이고 벌금 같은 형사처벌까지 동시에 내리는데 사실 위변죄된 신분증은 걸러내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신분증 판별기를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는데 신분증이 진짠지 아닌지부터 지문 확인까지 되는 기계도 나왔습니다. 위조해갖고 팔막 사러 오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 딱 집어넣으면 위조인지 아닌지 아니까는 우리가 이제 판매해도 되니까 안심하고. 억울한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는 올해 처음 신분증 판별기를 지원합니다. 도내 연매출 10억 원 미만의 상시 근로자 3명보다 적은 영세사업자가 대상. 장치 구매 비용 등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위변조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처분에 불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업상의 피해, 금전과 시간상의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무엇보다도 억울한 자영업자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신청은 이지비즈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도는 이번 시범 사업의 반응에 따라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